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토런텐 정병준입니다. 47 재보궐 선거가 오늘로 선거운동을 모두 마치고 내일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운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월의 공통된 평가는 이번 재보궐 선거가 서울시 혹은 부산시의 미래를 토론한 비전 선거가 되지 못하고 상대방 후보를 공격하는 네가티브 선거가 됐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후진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치판을 지켜보는 젊은 청년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30대 청년 정치인 세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강수훈 광주시당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강수훈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천아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태어난 순천 사람 천아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에서는 문정은 전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의당 문정은입니다. 세분 모두 30대 정치인입니다. 먼저 이번 재보궐 선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청년 정치인들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 강소윤 실장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이번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의 당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시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원 당규가 개정되는 과정에서 21만 명이 넘는 당원들께서 투표에 참여하셨고 그 중에 90% 가까운 당원들께서 그래도 공당이라고 한다면 후보자를 선출해서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정치를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 당은 후보를 냈고 이렇게 정책 결정 정책 경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영선 후보는 서울시 대전환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발표했고, 부산시장으로 출마한 김영춘 후보는, 어, 하늘과 관문을 잇는, 어, 부산을 국제도시의 관문으로 잇겠다라는 어, 정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 국민의힘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내곡동 거짓말, 또, 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LCT 특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면서 어, 점점 정책 경쟁보다는 어, 공직자 후보자로서의 양심과 도덕성이 문제가 되었던 어, 그런 것들로 선거 흐름이 크게 바뀌었던 어, 이런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아쉬운 것은 저도 이제 서울에서 음, 한 일주일 정도 있다 왔는데요. 그래도 최악의 후보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천하람 위원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 네, 우선 어, 강순 실장님께서 사과해 주신 거 자체는 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런데 어, 저는 사실 이번 선거에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내심 좀 굉장히 안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정말 원칙을 지켜서 아, 우리는 뭐 어떤 귀책사유가 있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켰다면.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다음번 대선까지 무난하게 민주당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찌 보면 다소 무리하게 원칙을 흔들면서 후보를 내다 보니까, 어, 결국은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도 결국은 기성 정치와 다를 게 없고, 뭐 촛불 어떤 시위를 통해 만들어진 정당이지만 결국은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구나라는 그런 근원적인 실망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특히 이번 선거에서 어찌 보면 사실상 미니 대선 정도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제1의 도시, 제2의 도시에서 아주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선거가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부끄러운 선거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이나 부산의 미래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실 아실 수가 없고, 무슨 생태탕이니, 뭐 명품구두니, 이런 것들만 정말 뉴스에 도배가 되다 보니까, 저도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정치의 수준이 이거보다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선거고요. 한 가지 제가 이번 선거 보면서 좀 그래도 의미 있고 새로운 시도다라고 보는 것은,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 아예 젊은 친구들한테 그냥 유세차를 빌려주겠다. 와가지고 마음껏 자유롭게 얘기하고 책임은 우리 당에서 지겠다. 그렇게 해서 청년유세단이라는 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는데 젊은 사람들의 날 것, 그 목소리를 아주 고스란히 들으니까 너무 좋고요. 특히 저희 국민의힘이 좀 부족했던 것이 경청하고 소통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게 굉장히 좀 부족한 그런 정당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나름대로 좋은 시도를 하고 조금이나마 공감을 하는 것 같아서 특히 그걸 통해서 2030 세대가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그거 하나는 그 나름대로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이번에 이제 재보궐선거에 선거를 낸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 입장도 좀 얘기하시고 또 청년 정치에 보는 견해도 좀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셨군요. 정의당은 이번에 후보를 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편안한 입장에서 어쩌면 더 날카로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laughs> 문정은 부대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결코 편안한 심경으로 여기 앉아있진 않고요. 네. 어, 국민께 어쨌든 최대한 책임지는 자세로 이제 임해야 되는데 그 선거의 후보를 이제 배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당과 다른 입장도 <laughs>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서울과 부산은 사실 대한민국의 제1, 2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선거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자체가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지금 저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특히 세 가지가 많이 실종돼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두 당이 서로 약속 대련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세 가지가 실종돼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사실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 삶이 굉장히 어렵고 제 주변에 많은 젊은 분들도 어려운 이제 시절들을 보내고 있는데 특히나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민생이 대표적으로 실종되어 있는 선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두 가지 선거의 규책 사유가 있는 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명백한 책임이 실종되어 있는 선거다. 이렇게 규정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언론이나 여기서도 많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기후위기라거나 코로나 같은 국가의 미래보고서에서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 속에서 이두도시의 책임있는 선거를 치르려면 어, 명확한 정책에 대한 입장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됐었는데 어, 이러한 책임과 민생 그리고 어, 정책 이세 가지가 실종되어 있는 선거가 되면서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불신이라거나 또는 네거티브 이런 막장 선거로 내딛게 되면서 어, 투표율은 높을지언정 이거 자체가 이제 내용에 대한 어떤 선, 선호나 이런 정책에 대한 선호라기보다는 어떤 그 분노가 조직되는 선거로 어, 되는 게좀 저는 우려가 돼서 오히려 이 재보궐 선거 이후에 좀 정치 전반의 어떤 불신과 위기들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고요. 정의당 역시도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책임이 분명히 있는 정치 세력이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좀 이제 선거에 대한 의견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민주당 스스로 이 선거를 대선의 전초적 성격으로 만들면서 평가를 자임해버린 굉장히 이상한 선거가 돼버렸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문정은 부대표 얘기를 들으니까 해야 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문정은 부대표가 문제 제기한, 비교적 편안한 입장에서 문제 제기한 <laughs> 어, 세 가지. 민생에 대한 정책이 없었다. 성추문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없었다. 그다음에 정책이 실종됐다. 양쪽 의 얘기를 좀 들어보죠. 그, 자. 강실장부터 일단 그 박영선 후보의 홈페이지로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어, YS24라고 해서 정책 배송이라는 이름으로 어, 어떠한 정책으로 서울시의 1년 그리고 나아가서는 5년의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나는 정책 비전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블로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책을 잘 <laughs> 전달해 놨더라고요. 이제 다만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아쉬웠던 것이 저도 이제 앞서 토론 서두에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좀 머리를 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다수가 점하고 있는 정당이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 이 과정에서 어쩔 때는 원칙 못지않게 다수가 어, 이야기하는 것이 당론으로 지배되는 경우는 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어, 그런 점에서 저는 또 소신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어, 이번 선거에. 과정에서 드러난 부동산 문제를 보면서 기성세대, 기성정치인들이 청년세대들의 미래를 약탈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모습들을 많이 본것 같고요. 특히 대다수의 청년들은 이렇게 1개월 50만원, 1년에 600만원 되는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부 부잣집 아들들은 아파트 그냥 하나 거저 얻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분노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민의힘 모 후보께서는 아내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가지고 아들로부터 1억의 웃돈과 세금까지 내가면서 인수해가는, 양수해가는, 양, 양도 양수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 저,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아가야 되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굉장히 큰 자괴감이 들었고요. 어, 일부에서는, 어, 내로남불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너희들도 잘한 거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적어도 더불어민주당과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어, 염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부동산 문제 불거졌을 때 바로 경질했고 광양시장 본인과 가족 소유의 그 토지 문제 있었을 때 이해충돌 관계 문제 있었을 때 바로 제명조치했습니다또 박주민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후보지 캠프에서 모든 걸 사퇴하고 또 임대료를 인하해서 계약을 재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아니고 계속 모르세로 일관하고 거짓말로 일관하는 또 다른 후보가 있는 있다는 점에서 비교가 확실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거를 하루 음. 앞두고 이 만들어진 토론에서 역시 그래도 같은 청년들끼리도 공방이 좀 날카롭게 왔다 갔는데 네. 자 최나라 위원장이 계시죠. 아 네. 저도 뭐그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반박을 하기보다는 저는 우선 아까 그 말씀하신. 아, 홈페이지나 이런 게잘돼 있다. 이 말씀은 저는 좀 아쉬운 것이요. 후보의 역할은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 두는 게 아니에요. 오세훈 후보도 선관위에 등록된 정책이나 정책 자료집법다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뭐생태탕이니뭐 내곡동이니 이런 문제를 사실은 박영선 후보가 아니라 캠프의 다른 분들이 그 얘기를 하셨어도 돼요. 저는 최소한 후보끼리 하는 후보자 토론회. 정말 언론의 관심이 정말 주어지고 국민들도 관심이 있는 부분에서는 후보끼리는 조금 더 정책 토론을 하고 그런 네거티브나 아니면 어떤 그런 개인의 신상에 대한 부분은 캠프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박영선 후보께서 그렇게 잘 만들어 두신 그 부분을 서울 시민들께서 과연 얼마나 보셨을까. 심지어 정치에 몸담고 있는 저도 아직 못 봤거든요.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후보께서 후보들 여야 모두 언론이 자극적인 걸 좋아한다. 정책 얘기해도 써주질 않는다. 그렇게 할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정책 얘기를 더 재밌고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민생이 실종된 것이 민생을 위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선거가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더 못합니다. 라는 얘기만 하는 선거가 됐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후보분들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아쉽다.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무슨 네거티브와 관련해서 저희 당이 책임지고 못 지고 물론 저희 당도 뭐 부족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한 가지 그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요 민생과 관련해서 특히 당정청이 유기적으로 지금 협력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 느낄 때가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박영선 후보께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얘기하시면서 또 캠프에서나 그 이낙연 선대위원장께서도. 대출 규제를 조금 푼다든지, 공급을 민간 위주의 좀 공급 정책으로 전환한다든지, 많은 얘기들을 하셨는데, 정작 청와대 정책 실장은 나오셔가지고, 기존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게 뭐 부동산 오른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서울에서 집을 구해야 되는 실소유자라고 하면, 굉장히 뭐랄까,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말 그대로 이번 선거 국면을 지켜보면, 민생에 도움 되는 얘기는 부족하면서 오히려 민생에 악영향을 끼치고 혼란을 끼치는 일을 초래하고 있다. 선거 그 자체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역시 뭐양 정당의 입장을 팽팽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쯤은 이 정도 하죠. 어차피 뭐 계속 해 봐야 뭐 서로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아까 문정은 전 부대표 말씀하시면서 양당이 이번 선거를 대권 전체전으로 몰고 갔다. 그래서 더 정치화됐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흔히 듣는 얘기는 아닌데 조금 더 말씀해 보시고 다른 분들의 손론로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두 지자체장의 성추문 사건으로 물러나게 된 선거니까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이거를 마무리해 나갔어야 되는데 이재보궐 선거가 열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정의나 공정의 원칙 같은 것들을 훼손하면서 당의 규약들을 바꿔가면서 이제 무리하게 후보를 내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마지막 이제 문재인 임기 말에 이것들이 대선을 앞두고 나서 평가의 성격이 있는 방식으로 초미 관심사의 선거로 만들어버린 경향들이 있다. 그래서. 어, 여권 입장에서는 과거 인물이라고 볼수 있는 오세훈 <laughs> 후보님까지 불러들이게 되는 이런 상황을 좀 자처한 경향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저 보고 있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재보거 선거의 승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역시도 바로 2022년 이제 3월과 6월 선거가 연동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1년밖에 안 되는 임기의 선거이지만 어, 대선의 전초적 성격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뭐, 여야 할것 없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다 선거 전에 열심히 뛰어드는 것도 그런 배경이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아마 내일 어, 투표가 끝나고 선거 결과가 나오면 각 언론이 이 선거 결과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대면은... 미칠 거냐? 아마 엄청난 기사들을 쏟아낼 것 같은데, 아,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강실장님? 어, 저는 뭐, 지금 이번 어, 재보궐 선거가 다음 대선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하지만 또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또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정권 재창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이고 또 호남이라는 곳에서 서울 시어 서울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선거가 막 시작됐을 때부터. 음, 어떻게 하면 어, 이 호남 지역이 갖고 있는 여론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결국은 문정은 부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 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전초의 성격이 강하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도 같은 생각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셨나요 어, 네, 물론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근데 미리부터 좀 기호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모두 다 이길 경우에, 저는 미리부터 그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국민의힘도 기존부터 많은, 아직까지 나름대로 개혁을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하에서 또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사죄하고 또 호남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오려고 노력하고 많은 개혁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게 아직 완전히 안착되기 전인데, 만약에 저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모두 이겨서 약간 좀 어찌 보면 기세 등등해지거나 자만해지기 시작하면 또 기존과 같은 구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1년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 또 악영향이 나올 수 있고 우리 정치 자체도 또 뭔가 기존의 구태를 답습하게 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어느 당이 승리하든 승리한 당과 또 패배한 당 모두, 이게 뭔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고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기 성찰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자만할 일은 결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 지는 게 좋은 건가? <laughs> 아, 근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요즘 패배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정말로 민주당의 규책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선거의 LH 사태와 부동산 정책 실패 이런 것들까지 다 겹쳤는데 이번에도 저희 당이 패배하게 된다고 하면, 실제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명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야권의 아마 제3지대라든지 야권 재편이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문이 달려있는 그런 선거입니다. 세분 청년 정치인들 말씀 들어보면서,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셨는데, 그냥 불쑥 떠오르는 질문이 일어나요. 만약에 청년이 지금 정치를 하면, 중요한 위치에서 정치를 한다면, 뭔가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꿀 수 있습니까? 어,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나이가 젊어서 하는 정치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느냐로 이제 좀 귀결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어, 우리가 미국 대통령 후보 버니 샌더스가 미국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가장 잘 듣고 잘 대변하고 또 인기가 많은 정치인 중에 한 명인 것은 어떤 기업보다는 어, 시민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부자보다는 서민과 중산층을 확대하려고 하고 또그 과정에서 미국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고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고 이러한 정치적인 그 삶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버니 샌더슨에 대한 지지를 보내준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 좀 연결을 시켜 보면 결국은 기성 정치의 문제는 뭐 나이에 따른 서열,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것으로 어, 정치를 해나가는 것들일 테고, 어,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어,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 것인가. 또, 그 과정에서 후배 세대들이, 아, 저 정치인에게는 우리가 빚을 졌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것이 이제 청년 정치인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어,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어, 뭐, 개인의 노력이나 공정의 가치를 더 중요시 하는,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를 할때 상대적으로, 어, 기성 정치, 이러한 구태적인 것, 어, 구시대와는 작별, 빨리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청년들이 몇명더 늘어나고 조금 더 중요한 위치에 간다고 라 해서 정치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사실 보면 좀 상한국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럴 때 청년들 새 물을 붓는다고 해서 그 상한국이 갑자기 맛있어지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정말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어떤 가치로 무장된 청년들이 정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치 세력이 나타나야지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냥 기존에 있는 틀 국민의 힘이든지 민주당이든지 정의당이든지 있는 틀에 청년들이 조금 수혈된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혈은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리고 바뀐 시대에 맞는 바뀐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우리 정치는 굉장히 연공서열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당은 청년 정치인이 몇분 없어요. 지난번에 총선에서 대부분 낙선을 했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저는 보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당에서 하는 당론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거스르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저는 청년들이 무조건 기존의 틀을 벗어나야 되고 거스르는 대세를 거스르는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연공서열 갖고 뭔가 상하로 이루어져 있는 같은 국회의원들끼리도 상하 뭐 어떤 선수에 따른 그런 상하 관계가 있는 지금의 정치 문화 하에서는 청년들 몇 명이 조금 더 들어간다라고 해서 갑자기 바뀌긴 어렵다 결국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다음 세대 자체가 새로운 가치를 들고 새로운 기치를 들어야지 바뀌는 것이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의당은 그 동안에 오늘 토론에서 좀 편안한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 질문은 좀곤역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정의당이 사실상대적으로 은 청년 국회의원들이 있었잖아요. 아, 입조 아 있었던 게 이쯤 됐고, 과거형으로 어, 하죠. 그 다음에 그 상당히 국회 초반에는 상당 히 관심도 끌었고,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꽤 잡음이 나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이 기성세하고 별도로 다르지 않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잡음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음. <laughs> 파열음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자체가 예. 지금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부딪힘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고요. 그 지금 정의당이 이 청년 의원들 두 명을 배출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고뇌하고 또 나름의 이 작은 정당 안에서 이제 무언가를 결정해 놨던 이 과정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제 귀중한 어, 다른 정치나 정당에게도 좀 이제, 어, 귀감이 될수 있는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이 20대, 30대 국회의원께서, 어, 21대 국회 안에서 이제, 뭐, 잡음? <laughs> 저로서는 파열음을 내는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한 어떤 도전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언론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반발들을 포함하는 분위기라고 보기 때문에, 어, 그렇게만 이제 규정할 건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아까 이제 천의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제도 안에서 이제 원내교섭단체 스무석이라고 하는 틀이 있는데 청년 정치인들이 일정 부분 이것이 개별적인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이슈에서 머물지 않으려면 일정 부분 제도를 바꾸던 바꿀 수 있는 힘을 갖든지 아니면 있는 제도 안에서 적어도 스무석 정도 이상의 의원들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좀 부단히 우리가 만들어내야 지금의 이제 튀는 의원들 한두 명의 어떤 행보가 아니라. 이것이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무언가를 바꿔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분투이고 도전이다라고 하는 다, 다른 평가들이 저는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어, 청년 정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이번 어, 보궐선거가 어떤 의미에서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렸던 이 30대 청년들이 어디, 어디, 어디에 어디 투표할까, 어디 가서 발언대에 올를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그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져온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장부터는 들을까요? 네, 저는 많은 분들이 뭐 20대가 보수화됐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데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20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득권에 저항하는 느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바뀐 것은 기존에는 국민의힘 쪽이 기득권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사실 20대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기득권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 권력에 한정해서 놓고 보면 민주당이 사실상 거의 뭐 독점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뭐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지방 정부의 뭐 구성이나 의석수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그 포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시, 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아무래도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랑 말이 통할 것 같고 우리 얘기를 들을 것 같고, 우리 얘기를 듣고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하는 기대가 있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4년을 겪으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실망이 좀 겹치고, 특히 최근에 저는 가장 컸던 것은 결국 부동산이라고 봅니다. 이제 젊은 친구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까지 겹치니까, 아, 이거 내가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취직해도 이거 서울에 집이나 하나 살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에 조금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20대 30대가 보수화됐다거나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돌아섰다라는 평가는 조금 성급한 것 같고 결국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득권에 대한 새로운 저항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하람 사실... 위원장이 서울에 집한채살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뭐 아직도 광주도 굉장히 집값이 높긴 합니다만 그렇게 내려와서 오늘 토론하고 있는 이런 분들처럼 지역을 읽으면 참 좋을 텐데 아외청년들이 서울에서만 집 살려고 하죠 예 저도 예. 그리고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이제 재택근무가 만약에 일상화되고 그러면 만약에 웹툰 그리시는 분들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 굳이 서울에 살 이유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들 순천으로 오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렇게 청년들이 선거의 중심이 되고 선거에 관심이 많이 끌고 있는데, 아 거기에 대해서 사실 뭐, 어, 아까 두분 말씀하신 거는 각 당에서 많은 정책도 내놨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들이 인지하지, 인지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아마 대선도 계속 이어져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는데, 청년들을 위한 정책, 뭐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럼 먼저 질문이 이렇게 됐죠. 청년이 이 사회에 어떤 불만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앞서 천하람 위원장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만 이 있는 거고요. 이제 그것은 삶의 주거 조건인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 주거라는 것이 가장 불공정하게 분배되어 있는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특히 이제 공정의 가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실은 기존의 기성세대의 정치인들과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어 선배 정치인들과 토론하면서 느꼈던 이제 크게 느꼈던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 평창 올림픽 때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구성하는 것어두 번째는 인천 국제공항 공사. 어,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에서 토론했는데 어 기성 정치인께서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림픽 어, 성공하면 좋은데 이게 그렇게 불만일 수 있냐라고 했는데 저는 아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열심히 노력한 선수의 에, 그 기여, 땀과 눈물은 뭐가 되는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비인기 종목이라고 해서. 그렇게 선택되어지는 것은 불공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런 부분의 간극,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을 때는, 그래,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어 큰 틀에서는 같은 관점일 수 있지만 미세하게는 그러한 청년들의 감성을 이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청년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저는 지금 청년 세대가 겪는 심한 우울감 이런 것들은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도화되고 선진화되면서 삶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면서. 삶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그나마 우리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이라는 가치가 지켜졌다면은 내가 나름대로 공정한 룰을 통해서 경쟁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회의 평등 내지는 기회의 공정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나는 TV에 나오는 멋진 삶을 꿈꾸고 정말 단란한 가족을 꿈꾸는데 이게 어떻게 해도 이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그걸 얻는 길조차도 나한테 공평하게 주어진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이 길을 그냥 포기해 버려야 되나? 그냥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편하게 살까라는 생각을 점점점점 어두운 생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정말 정치의 역할이 뭐 양질의 일자리를 갑자기 다 많이 만들고 할수 있는 것 쉽지 않고 국민들의 삶에 대한 기대를 낮출 수 없는 것이라면 최소한 어떤 길로 가면 그렇게 될수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희망의 미래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으로서 이 선거를 관통하는 핵심은 사실 정확히 기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 청년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불평등이라거나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 기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정부가 우리에게 선사한 어떤 그런 감정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부가 들어설 때 촛불로 만든 국민들이 촛불로 만든 정부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정이나 정의라고 하는 그런 가치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어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그래도 어떤 공정한 룰이라고 하는 것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족하지만 갖춰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제공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철저하게 그들 스스로의 어떤 무능과 또는 부정부패들로 인해서 드러났고 그것들이 지금 이 선거를 마주하면서도 기만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좀 뭐랄까 아프게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 선거만 봤을 때는 어, 박영선 후보께서 이 청년과 관련한 논란을 어, 제공하시고 실책을 하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선거 중반에 그 20대 민주당 지지율이 낮은 이유와 관련해가지고 20대가 역사적인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발언들을 하시면서 사실 지금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라거나 국민의힘 자체가 청년과 관련한 어떤 명확하고 어, 확실한 대책과 정책을 제출해서 지금 청년들이 지지를 많이 보내고 있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상대 후보의 어떤 실책과 자책으로 인해서 어,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 측은 그들에게 마이크와 연단을 내어줬을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국면에 대해서 국민의힘 역시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과거의 역사를 지우고 싶겠죠. <laughs> 그날을 지우고 싶을 정도로 이게 전큰 자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네. 어, 그런데 이제 이번 제보궐선거에서 어, 청년들이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고,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얼만큼 참여했느냐는 내일 투표가 끝나고, 여론 결과라든가 데이터가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어쨌든 내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청년이 예전보다는 훨씬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세 분이 정치권에 좀더 힘을 갖게 된다면 뭘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제일 열망이 강한 사람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아 어, 저부터 할까요? 예. <웃음> <웃음> 어 일단 어, 지금 청년 세대들은 기존의 정치를 했던 세대들과는 환경이 조금 다릅니다. 기존에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고 민주대 반민주, 민주대 독재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서 정치를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 지금 청년 세대들은 훨씬 더 열린 사고로 정치를 할수 있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강점이고 이것을 정치 영역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어, 지금의 80년대생, 90년대생은 코로나19라고 하는 대전환, 문명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 청년세대로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도시와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앞서 토론 때천 의원장님께서 어, 그런 어, 일맥상통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 결국 코로나19 시대가 우리에게 던져준 질문은 어떻게 하면 어, 지속 가능한 삶을 살수 있을 것인가라. 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정치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요.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공생, 동행의 과제 이런 것들은 진보와 보수, 뭐 중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협의해서 연대 결정을 해야 되는 영역이 점점 더 커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뭐 청년 정치 그리고 청년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뭐 이러한 기후의 문제, 미래 먹거리의 문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전안의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가장 앞서서 선제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저도 뭐 너무 다 동의하는 말씀이고요. 저는 내용 면에서는 성공의 피라미드를 다양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절차 면에서는 죽자 사자하는 정치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성공의 피라미드를 다양화하자라는 말씀은. 보수정당은 원래 아무래도 분배보다는 성장, 뭔가 성공,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보수정당의 과거의 문제를 보면 그 성공의 피라미드 모델 자체도 너무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당의 정강정책을 만드는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자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자유라는 단어를 우리 당이 많이 쓰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한 얘기를 물어보니까 국민의 힘이 자유라는 얘기를 부르시면 뭔가 무한경쟁 자유시장 경제만 떠오른다 결국 적자생존으로만 가는 어떤 (21세기에) 더 힘든 걸로만 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결국 우리 진보와 보수 양 틀이 있고 보수가 나름대로 성장에 조금 더 치우친 정책을 편다라고 했을 때도 기존처럼 틀에 박히게 뭔가 공부 잘해서 뭐뭐 사법 시험 붙어서 이런 형태의 틀에 박힌 성공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능력을 정말 발휘하고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성공의 모델을 우리 정치권에서도 제도적으로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만 99%의 청년이 낙오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의 피라미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 강 실장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뭐 독재와 민주화 이런 시대는 지나왔어요. 우리가 산업화도 어느 정도 했고 민주화도 어느 정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는 서로 죽자 사자. 내가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야. 이런 것좀 그만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잘못한 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너가 더 잘못했잖아. 저는 우리 무슨 토론 프로그램 나가도다 똑같습니다. 저희도 질문을 받으면 아니 국민의힘도 잘못이지만, 민주당이 더 잘못이 크잖아요. 라는 식으로 반박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죽자 사자 하지 않고, 서로 좀 칭찬할 부분은 칭찬도 해주고, 협력도 할 부분은 협력도 해주는 그런 조금 깨어있는 정치로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절차면에서는 서로 죽자 사자 싸우는 정치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요. 사실 저희 세대는 일종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세대라고 볼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라고 양분되어 있는 정치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 정치 안에서 우리 세대라고 얘기되는 그 청년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정의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는 세대, 그 다양성이라거나 어떤 평등이나 보편의 가치에 조금 더 많은 이제 방점을 찍는 그런 세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사실 이제 불평등이 세습되고 있는 사회예요. 아시는 것처럼 자산에 대한 격차라거나 이런 것들이 사회 제도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줄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이제 벌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 세대 또는 청년들의 정치가 이전의 정치와 다를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저는 협력과 공생에 있다고 보거든요. 이유는 기후위기나 코로나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또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세상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 이제 산업화나 민주화 시대는 어느 정도 이제 사회에 대한 전망이라거나 어떤 사회 발전의 단계 같은 것들이 여러 차원에서 이제 확인되거나 전망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사회가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각자 당은 달리 하고 있지만. 이 문제와 해법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는 협력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청년 정치가 갖고 있는 좀 다른 차원의 기회 또는 뭐 가능성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이 오늘 나온 세분 청년 정치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당 주장을 할 것도 하지만 상대의 주장도 충분히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심지어는 같이 협력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 기성세대는 그런 얘기들을 못 할까요?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주장이 정당 내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주장이 정당 내 그대로 관철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좀 나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제부터는 좀 자기 정당을 비판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부터 해보죠. <laughs> 항상 어려운 질문은 저부터. <laughs> 그런가요? 아시는데요. 어,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앞서 천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청년 정치인들이 많고, 또 당직자 출신으로 뭐 국회의원이 된 케이스도 많고, 또 인재영입이 되어서 국회의원, 뭐 지방의원이 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어,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청년 정치인들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것과 없어서 아쉬운 것은 좀 구분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청년 정치인들이 있어서 분명히 어, 지금의 청년들의 이슈가 당 내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데 아쉬워서 이제 드리는 이 부분에 드리는 말씀인데 어, 뭐 군부독재 시절에 DJ와 y s 의 용기 또3당 어, 합당 야합이라고 외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노, 또 뭐, 김대중 대통령 때 최고의 실세였던 곤노갑 최고위원 면전에서 이선으로 퇴진하라고 했던 정동영 전 의원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의 청년 정치인들에게는 나오지 않는 것은 현실이고요. 이제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위기의 상황에서 집권을 하고 선거를 이기는 과정에서 이걸 원팀이라는 것으로 좀 만드는 과정에서 좀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선언을 하는 것이 좀 부담되었던 측면도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같은 시대의 청년 치인으로서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 국민의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는 사실 청년이 좀 귀한 정당입니다. 저희가 제가 찾아봤더니 오늘 이제 토론 나오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총선에는 공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26명이나 저희가 지역구에 공천 했는데 10% 이상을 청년으로 공천한 거죠. 근데 그중에 이제 원내 진입에 성공한 건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퓨처메이커라고 해서 청년들을 뭔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치해야겠다. 특히 수도권에 했었는데 말이 좋아서 퓨처메이커지 사실상 저희 당 입장에서 굉장히 당선되기 어려운 곳에 청년들을 밀어넣는 그런 공천을 했었었거든요. 이게 세대교체가 되려면 오세훈 시장님이 요즘 화제 인물이니까 미리 얘기를 하자면은. 오세훈 시장이 사실 처음에 선거를 시작하면서 강남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좀 괜찮은 청년들을 나름대로 원내에 빨리 진입해서 좋은 성장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시스템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등한시한 게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남원정이라고 하는 뭐 기존의 개혁 세력이라는 그분들 20년 넘었는데 20년 넘은 분들이 아직까지 개혁 세력이다라고 할 정도로 세대교체 자체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는 당에서 청년들이 귀한 거를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 자체가 원체 별로 없는 당이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당 내에 청년들 많이 보면서 청년들 각성해야 된다. YSDJ 노무현처럼 돼야 된다라는 말씀 저도 너무 공감하고요. 제 스스로도 그런 거 못하는 거 부족한 부분 저도 각성하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 수평적인 연대를 하고 싶어도 이 청년들도 나름대로 다 자기를 발탁해주는 위에 있는 중진이든지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 이 수평적 연대가 형성되기도 전에 이 수직적인 종속관계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청년들끼리 모여서 뭔가 성명이라도 하나 내고 목소리라도 하나 내려고 해도 꽤 많은 청년들이 저는 그나마 전남 순천에 있으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 순천에 공천 받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치를 좀덜볼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음번 공천을 신경 써야 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 수직관계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청년들이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말도 동의하지만 청년들이 용기를 낼 수밖에 없게끔 이 정치 영역에서도 불확실성을 더 크고 기성세대에게 예속되도록 해 놓은 이 시스템 자체도 저는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청년에게만 용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체제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이 질문의 취지에 충실해서 당내 비판을 한번 가열차게 해 보자면 <laughs>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의당의 주요 정치 세력이나 지금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진보파들 역시도 지금 양 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같은 거다 비슷할 거라고 아마 예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이제 청년들에게 그 비례대표를 앞순위로 했었던 결정을 하게 됐었던 힘이 뭘까. 그거를 한번 이제, 이제 복귀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군가의 선의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청년들의 힘이 뭐 그만큼 세서도 아니었던 어떤 그 그 지점에서 이제 이것들이 결정된 건데, 그것들이 이제 정의당 이후에 다음번 22대 총선이나 뭐 이럴 때도 유지될 수 있냐라는 것에 아직 물음표인 거예요. 물음표는 이게 당의 독자적인 어떤 결정과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분위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정된 측면이 많았고, 그랬을 때 이제 외부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많더라도 힘있게 끌고 가려면 정확히 우리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청년 두 의원,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부비 많는것 같고 이러면은 <laughs> 귀가 얇아져서 흔들리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전략으로 채택될 수 없다라는 어좀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다른 양당에 비해서는 정의당이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거나 뭐 안정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지만 사실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하 이제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리버스 멘토링 같은 거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유명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10대나 20대 청년들에게 이사진과 같은 것들을 꾸려가지고 앞으로 이 브랜드의 향후 향방에 대해서 묻는 어떤 권한을 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제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명확히 역할을 부여하는데 여전히 이제 진보정당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에서 청년들이 좀 액세서리처럼 쓰인다거나 또는 이제 노세한 정당의 어떤 주름을 가리는 그런 화장품으로 쓰인다거나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정의당을 포함해서도 청년 정치 관련해서는 좀더 가야 될 길이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세분 정치인하고 얘기를 좀 오래했으면 좋겠는데 토론 시간이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토론을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그 앞으로 내가 정치를 하면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1분 정도만 늘 어려운 거 우리 강 씨장 먼저 했다고 이렇게 이 천하람 위원장 부탁하시죠. 예, 어 제가 그 스탠퍼드에 계시는 한인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한국 청년들한테 강의를 하면 한국 청년들이 그렇게 물어본답니다. 어떻게 하면 삼성전자에 취업을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본인이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하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본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정치의 지금 역할이 청년들로 하여금 조금 더 진취적이고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게 저희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미력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힘을 낼수 있고 좀 도전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나름 기여해 보고 싶습니다. 네. 문정은 부대표. 네, 뭐 이번 선거 보시면서도 그렇고 저도 많이 느끼는 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정치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상대방의 이제 부족함이나 상대방을 헐뜯으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적어도 제가 앞으로 하려는 정치와 여기 있는 동료들과 함께 하려는 정치는 어, 누군가의 흠과 결점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치가 아니라 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불확실한 시대에 대한 어떤 지혜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협력과 공존의 정치들을 해 나가겠다라는 다짐들을 또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네.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코로나 19 이후에 국가와 도시의 아젠다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미래로 나아갈지 제시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말이 통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잘난 척하고 똑똑하기보다는 국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활인의 이슈, 뭐 부동산의 이슈, 재테크의 이슈. 뭐 사교육의 이슈 이런 것들을 보통 사람의 언어로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정치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청년 정치인 세 분하고 50분 동안 토론을 했는데 아, 토론을 지켜보면서 제가 굉장히 뿌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분들이 미래 정치를 하면 정치가 많이 나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각자 각 당내에서 잘 성공하시고 이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일 선거에서 누가 이기느냐, 또 얼마나 큰 표차로 이기느냐가 향후 대선에, 아, 어, 정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거 결과에만 몰입해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치권이 반성해야 될 일, 시민들이 바라는 점, 이런 점들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당, 그런 정치 세력에게 더 나은 미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사토론텐, 오늘 순서기도 마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